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천태종 복지재단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향후 100년의 로드맵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도웅스님은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복지재단에 내놓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복지재단이 우뚝 성숙한 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주인의식과 사회복지의 정신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태종 복지재단 사무총장 덕중스님은 불교 사회복지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제 물질적 복지에서 벗어나 정신복지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불교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후를 대비해 복지통일국가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